DFC에서 활동하던 진상구 선수가 자택 앞에서 길을 건너던 중 뺑소니 사고를 당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. 사망한 진상구 선수는 최근 유지철 선수와의 대결에서 판정패한 이후 생활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져 격투기 팬들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. 목격자들에 따르면 뺑소니 차량은 진상구 선수를 피하는 채 약 10여 미터를 더 질주했고 사고 직후 자살 수사하지. 현재 경찰은 당신 어제 저 선수 만난다고 나갔잖아. 언제 저렇게 된 거야? 사고가 났었어. 내가 갔을 때. 나 좀 나갔다 올게. 여보. 당신 무슨 약 복용한다던 얘기. 그거 무슨 얘기야? 선주야. 얘기해줘. 아무것도 아니야. 그냥 넘어갈 일 아닌 것 같아.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. 응? 너 지금 내가 저 사람 저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야? 그래? 그래. 나 화난 거 사실이야. 찾아와서 터무니없는 소리를 해대서 그거 따지러 간 거였다고. 근데 내가 갔을 때 사고가 난 거야. 그냥 그거야. 너 걱정할 일 없어. 아니, 걱정할 일 있어도 돼. 함께 걱정하는 게 가족이잖아.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걱정할까 봐 얘기 못하는 게 있으면 그냥 다 말해줘. 그게 뭐든. 알았어. 나 갔다 올게.